안녕하세요. 강수진입니다. 지구 표면의 상태를 일정한 비율로 줄여 이를 약속된 기호로 평면에 나타낸 그림을 의미하는 지도는 이제 길찾기라는 말과 동의어가 된 듯합니다. 새로운 지역을 방문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지도 검색, 바로 길찾기죠. 과거 한정된 크기의 종이에 그려진 지도에서 목적지를 찾기 위해 지도 읽는 법을 배워야 했던 것과 달리 이제는 GPS를 기반으로 한 앱을 실행하기만 해도 현재 위치를 알려주는 스마트폰 덕분에 더 이상 지도를 읽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동서남북을 맞춰 종이 지도를 이리저리 돌려가면서 길을 찾는 대신 지도 앱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요. 스마트폰으로 들어간 지도 앱 덕분에 종이 지도를 들고 다닐 일이 거의 없을 것 같겠지만 데이터 로밍 없이 해외여행을 한다면 여전히 종이 지도는 필수입니다. 앱부터 종이 지도까지 가장 효율적인 인포그래픽으로 지리적인 정보부터 각종 교통수단을 바탕으로 한 길 안내까지 도시 가이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다양한 지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을 바꾸는 디자인, 이번에는 도시생활자를 위한 인포그래픽 도시 가이드 지도 디자인을 만나봅니다. 구글 지도와 도시 정보를 연결한 제도 앱 시티 매퍼는 런던, 뉴욕, 파리, 베를린, 워싱턴 DC, 마드리드, 보스턴, 바르셀로나,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밀라노, 로마 등 현재까지 전 세계 주요 23개 도시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시티 매퍼는 각 도시의 최적화된 교통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여행객뿐만 아니라 현지인에게도 유용합니다. 기본적으로 버스, 지하철, 기차, DLR 등의 대중교통을 바탕으로 한 길 안내는 물론이고 도보, 자전거, 택시를 이용할 경우에 옵션도 다양하게 제공합니다. 특히 런던의 경우 매일 아침 뉴스에서 지하철 운행 상황을 알려줄 만큼 연착이나 사고가 빈번한데요. 시티매퍼는 런던 교통국에서 제공하는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버스나 지하철 도착 예정 시간은 물론이고 운행 상황까지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티매퍼의 디자인을 이끈 길버트 웨담은 시티매퍼의 성공 요인으로 Get Me Home 기능을 꼽습니다. 도시 어디에 있든 버튼 하나만 누르면 집으로 가는 최적의 길을 알려주는 이 기능은 크고 복잡한 도시에서 무엇보다 유용합니다. 도시를 더 이용하기 쉽게 만들자라는 미션 아래 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도시를 위한 교통 앱을 만들어가는 시티매퍼는 런던 디자인 뮤지엄에서 선정하는 2014년 올해의 디자인 수상작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디자이너 안네 슈타우헤가 선보인 맵스퀘어는 전자지도의 편리함에 밀려 종이지도가 점차 사라지는 상황에서 종이지도의 한계를 넘어 접고 펴는 방식으로 지도를 확대, 축소할 수 있도록 만든 종이지도입니다. 맵스퀘어에서 슈타우헤는 디지털 지도에서나 가능할 것 같았던 줌인, 줌아웃 기능을 아날로그에 적용했습니다. 가로, 세로 10cm로 접은 종이지도를 한 번 펼치면 지하철 노선도가 보이고 또 한 번 펼치면 시내 전체 지도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펼치면 지도의 특정 영역을 더 크게 볼 수 있습니다. 확대된 상세 지도에는 뮤지엄이나 갤러리 등 도시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장소들이 표시되어 있으며 여행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지하철 노선도를 포함합니다. 현재까지 런던과 베를린 지도가 출시됐습니다. 새로운 여행지에서 길을 찾느라 종이 지도를 들고 다니다 보면 접었다 폈다 하면서 금세 해지기도 하고 혹여 비라도 오면 젖고 찢어져서 중요한 정보를 잃어버리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펼치면 큼지막한 지도를 아무 곳에서나 펴보기도 쉽지 않죠. 디자이너 에마누엘레 피촐로 루소가 구겨진 도시라는 이름으로 선보인 지도는 이런 불편을 획기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종이 대신에 부드러우면서도 찢어지지 않는 방수 소재로 지도를 제작해서 비가 오는 날에도 젖을까 걱정하지 않고 가방에 아무렇게나 넣고 다니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도는 무게도 20g으로 가벼운데요. 지도의 주 목적은 정보 전달이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휴대성 또한 중요하다는 점에서 단순히 보기 좋은 그래픽 이상으로 지도의 사용성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구겨진 도시는 런던, 파리, 뉴욕, 로마, 베를린의 5가지로 출시됐습니다.
지도가 꼭 도시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정보를 담기에 지도는 너무 한정된 공간이기도 하죠. 허브 라스터는 누구나 다 아는 관광지를 안내하는 대신 새로운 관점에서 다른 여행지와 구별되는 장소를 소개합니다. 허브 라스터는 지도에 넣을 정보를 찾아내는 방식에 있어 다소 옛날 방식을 추구하는데요. 특정 지역의 친구들이나 운전기사, 호텔 안내원 등그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에게서 카페, 바, 식당, 갤러리, 공원 등 지역에서 즐길 수 있을 모든 것에 관한 정보를 얻습니다. 허브레스터는 한 도시의 지도를 여러 가지 버전으로 출시합니다. 런던의 경우 전반적인 정보를 한 번에 볼수 있는 모음 가이드, 영국에서 꼭 가봐야 하는 펍을 경우에 따라 나눠서 소개한 모든 상황을 위한 런던 펍, 런던에서 가장 흥미로운 식품 가게들만 모아서 소개한 런던의 식품 저장실 등 다양한 버전이 있습니다. 허블라스터는 지금까지 런던, 파리, 뉴욕, 베를린, 시카고, 샌프란시스코를 포함해 46개의 가이드가 출시됐습니다. 각 도시에 어울리는 컨셉에 접으면 딱 엽서 크기가 되는 디자인으로 허블라스터는 여행을 추억하는 좋은 기념품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지도 디자인에서 알수 있듯이 보기 좋게 정리된 정보만이 지도 디자인의 모든 것은 아닙니다. 어떤 정보를 어떻게 보여줄까 하는 것은 단지 지도 디자인의 시작일 뿐이죠. 스마트폰으로 들어간 지도 앱, 그리고 여전히 종이에 그려지는 지도까지 결국 지도를 만드는 일은 세상을 보는 시각을 담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생활을 바꾸는 디자인, 도시 생활자를 위한 인포그래픽 도시 가이드, 지도 디자인이었습니다.